나물을 쪼개서 으쨔. 불을 피운 다음 고기를 구워 먹으면 여러분도 알듯이 맛있다. 여기에 비빔면을 끓여 먹어도 물론 맛있다. 그리고 갑자기 마늘 삼겹살을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마늘을 빻아주면 마늘을 그냥 버릴 수가 있다. 하시는 거죠? 아, 참고로 먹방은 아니다. 그럼 뭔데요? 그 뭐냐, 브이로그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하여튼 재밌다. 뚜둔딴. 오늘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날이다. 왜요? 고기 먹고 싶은데 이유가 있나? 하지만 평범하게 후라이팬에 구워 먹진 않을 것이다. 나는 유튜버니까. 마침 딱 좋은 불판으로 보이는 삽을 발견해서 이걸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있겠. 새 삽을 사러 가자. 적당히 마음에 드는 삽을 고른 후 가져가도록 하는데, 얼핏 보면 마치 삽을 훔쳐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리 계산하고 가져가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땅만 보고 달리는 이유는 삽을 들고 달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서 부끄러워 그런 것이다. 나는 생각보다 소심하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맞다. 마늘 사야지, 비빔면도 사야지. 이제 다시 집까지 열심히 달리 차를 타고 이동한 뒤 도착해서 맛있는 고기를 굽기 위해 불판으로 쓸 삽을 깨끗하게 씻은 후 건조를 위해 대충 아무 때나 올려놓고, 대략적인 준비는 끝난 것 같으니 바로 불을 피워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무를 예쁘게 쌓아서 모닥불을 피우는 건 불법이라고 한다. 촤! 큰일 날 뻔했잖아.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 나에겐 안전하고 완벽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목 보일러가 있기 때문. 근데 화목 보일러가 뭔가요? 하면 이 화목 말 말고 이것이며, 나무를 땔감으로 만들어 떼는. 안 궁금해요. 네, 먼저 바닥에 깔린 재들과 고기를 같이 먹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쪽을 청소해 주겠다.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자니 군인 시절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려 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로를 청소한 뒤 나무들을 엄청 큰 거, 적당히 큰 거, 그냥 그런 거를 준비하고 화로에 삽이 들어갈 공간만 남겨둔 후 작은 거, 그냥 그런 거, 적당히 큰 거까지만 넣고 불에 잘 타는 종이를 넣어주면 된다. 잠깐만, 이거 대본이잖아. 이거 태우면 영상 못 찍는 거다. 다행히 태울 종이들은 많았으며 이 녀석들을 불쏘시개, 즉 완벽한 불을 피우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발판들은 여러 군데 꽂아줘야 효율이 좋다. 무슨 소리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탄다는 뜻이다. 자, 불을 질러보자. 다시 해보자. 이번엔 성공한 것 같다. 알아서 잘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불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우며, 라이터 하나 없이 불을 생성하는 이분이 대단한 거라고 느낄 수가 있다. 그래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아까보다 더 신경 써서 불을 질러주면 드디어 잘 타게 되는데, 이때다 싶을 때큰거몇 개를 넣고 으차 우후 뚜껑 닫고 하염없이 기다리면 된다. 나무가 탈 때까지 기다리는 나도 심심한데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얼마나 심심할까? 그럼 이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다 됐나? 구독했어요? 아니요. 시간은 금이란 말이 있듯이 불을 피우는 데까진 좀 걸릴 것 같으므로 재료를 미리 세팅해 놓자. 먼저 고기 밑간을 할 것이다. 일단 소금을 대충 뿌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후추가 보이지 않아서 대신 마늘 분말을 뿌릴 건데, 왠지 후추보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다. 더 맛있을 것 같으면 듬뿍 뿌려주도록 하자. 이런 걸 바로 다다익선이라고 한다. 그래요? 마늘도 한 주먹 올려주고. 오케이, 다음은 호일이 필요하다. 왜냐, 아까 세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삽에다 덮어줄 것이기에, 사실 영상 촬영만 아니면 호일을 깔지 않고 그냥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삽에다 호일을 덮고 있자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뭔데요? 나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은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빨리 고기를 먹고 싶으니 얼른 고기를 예쁘게 깔아주고, 잘 타고 있는 나무들을 확인 후 배고프니까 빨리 삽을 넣도록 하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럴싸한 것 같다. 자, 거센 불길로 인해 빠르게 고기가 익었을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도 익지 않은 고기를 볼수 있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라는 말이 떠올랐으면 그냥 끈기 있게 기다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끈기 없는 사람이다. 어림도 없죠. 다시 한번 고기를 익히기 위해 다시 삽을 넣을 것이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걸 알았으니, 아까처럼 뜨거운 불 앞에서 얼굴이 다 익을 때까지 멍청하게 삽을 들고 있기보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구울 수 있을까 하며 머리를 써보니, 이런 식으로 편하게 고기를 굽는 법을 알아냈으며, 역시 머리를 써야 몸이 고생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근데 언제 익는 거야? 아,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 자리를 준비해보자.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평범한 테이블과 의자보다 마치 누가 이 때를 위해 만들어 놓은 듯한 나무들을 세워서 테이블과 의자로 사용할 것이다.
편하구만. 역시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무야 사랑해. 저도요. 자, 이쯤이면 고기가 안 익었을 리가 없다. 안 익은 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럴 줄 알고 숯불 불판을 미리 준비해 놨으니. 근데 그 사이 불길은 약해졌으며 다시 불을 살리기 위한 나무를 보충하기 위해 도끼질을 해보겠다. 별건 없고 그냥 힘차게 내려 찍어주면 된다. 으쨔. 이렇게 쪼개지는 나무를 보자니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좋다. 준비는 됐으니 넣고 하! 안전을 위해 장갑을 낀 후 고기를 넣자. 계속 불판을 들고 있자니 팔이 아파 왼손으로 잡아야지 하며 잠듯 왼손은 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바보인가요? 근데 잘 보니 나무와 나무 사이에 딱 좋은 빈 공간이 있지 않은가. 저기에 불판을 올려놓는다면 오호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된다 라고 또 한 번 느꼈다. 또 하염없이 기다린 후 이쯤 됐다 싶을 때 꺼내보도록 하자. 아직도 안 익었으면 이건 고기가 아니라 고기같이 생긴 다늘째일 것이다. 무슨 개소리죠? 멍멍 개노잼. 다행히 고기는 맞는 것 같다. 만약 다 안 익었다 하더라도 배고프니까 그냥 먹을 것이므로 상관은 없다. 어쨌든 불판에 고기를 접시에 옮겨 담은 후 빠라바라빰 빠라바라빰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고기를 기대했던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주어 미안하지만 사실 맛이 중요하니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고기 맛이죠 뭐. 그래도 자세하게 맛 표현을 하자면 숯불로 쫙 빠진 기름과 은은한 불향이 고기에 입혀서 삼겹살 본연의 맛은 유지한 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동시에 느껴진다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이 집게 생고기 뒤집던 거 아닌가요? 하면 아예 위생을 신경 써주는 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집게를 두 개 쓰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걱정은 안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자니 솔직히 좀 물린다. 여기에 매콤달달한 쌈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아주 매콤달달한 비빔면 을 먹기 위해 물을 끓여보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릴 동안 이 답없이 많은 마늘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해보았고 이걸 빻아서 고기에 올려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평범하게 빻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유튜버니까. 하는 순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났다. 요렇게 마늘을 팩에 넣고 적당한 나무 위에 올려준 후 또 다른 나무로 열심히 내려 찍어주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나무 사이에서 마늘이 터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오 이걸 보고 신난 나는 열심히 더 빻아주는데 그냥 망한 것 같다. 그럼 그냥 버리면 된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이에 물은 다 끓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것 같아서 급한 대로 면발이나 넣고 다시 넣어주겠다. 이걸 먹으면 왠지 수명이 줄어들 것 같으니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고 평범하게 끓여오도록 하자. 너무 평범하게 끓여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의 편집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뭐야 갑자기 보일러에서 맛있는 비빔면이 나왔잖아. 뭐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 식어버린 고기를 다시 한번 살짝 데운 뒤 비빔면과 같이 먹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의 예상과는 달리 삼겹살을 통째로 싸서 한 입에 먹을 것이다. 먹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다. 근데 맛있나요? 그럼 맛없겠나요? 겁나 싸가지 없네. 원래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리 멍멍 개노잼. 그래도 맛을 표현하자면 비빔면의 달콤 짭짤함과 삼겹살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합쳐져 뭐 맛있다. 여러분도 이 맛 아시잖아요? 너무나 맛있어서 그런지 벌써 다 먹어버렸다. 제 건 없나요? 당연히 없죠. 배부르다. 후치인가요? 네. 결론은 뭐죠? 결론은 보일러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있다 이다.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데 실수나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아니 많이 당황했지만 인간미란 말이 있지 않은가. 너무 완벽하면 또 그거대로 별로일 것이다 라고 합리화 중이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다 찍었으니 대본을 태우도록 하자. 이런 장면 왠지 영화에서 본 것 같다.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두둔 딴.